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오늘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단일화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완주를 하겠다는 건지 단일화를 해갔다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왜 단일화 카드를 꺼냈습니까? 네, 진짜 단일화할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지지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지난주에 발표된 것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들을 모아봤더니 13%를 기록한 것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없이 홀로 완주해봤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안을 할 텐데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먼저 명분 쌓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단일화 마지노선 그 달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이 1차 마지노선인데, 이때 이제 그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차 마지노선은 지난 겁니다. 자칫 단일화 불발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이 될까봐 일단 나는 이렇게 단일화 노력을 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지금 전 가족에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기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 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자, 명분 쌓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주도권 쥐기는 뭘까요? 네, 명분을 쌓고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인데, 네. 마지노선 달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1차 마지노선은 지났는데 2차, 3차 마지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 그리고 사전투표 전,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건데, 단일화는 이렇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차, 3차 마지노선이 남은 이상 계속 이슈가 될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제안으로 앞으로의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나름대로 거죠. 주요 포인트가 계속 있는 건데요.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제안했거든요. 왜 여론조사 방식일까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 적합도 조사를 계속 이제 언론사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에서는 격차가 크지만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있을 이렇게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일단 큰 틀에서는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단일화 논의까지 거부를 하면 단일화를 원하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그 방식을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은 단일화에 미온적이지만 단일화 논의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이 네. 없거든요.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후보가 정해질 텐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원하지 않겠죠. 특히 지지율이 한 자릿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거다 네. 보니까 윤 후보로서는 공정한 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윤 후보의 진짜 속내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전화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네. 단일화를 안할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게 바로 윤 후보의 속내일 겁니다. 그런데 승리가 불안을 해지고 또 단일화가 필요해지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윤 후보와 그 주변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진다면 명분 자체가 약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변수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 계속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적폐수사 발언으로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단일화 이슈로 불리한 이슈를 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단일화에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당장 코로나 확진이 된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예. 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 자체가 단일화 국면에 한발더 다가갔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